오늘은 달큰한 양파를 준비했다. 밥 반찬으로 좋고 고기와 함께 먹어도 좋은 손이 가는 일석이조 양파장아찌 만들어봤다. 흰양파, 묵은양파 상관없이 한 달 정도 먹을 양을 담는 것이 좋고, 많이 담으면 몇 번 먹고 손이 가지 않아 냉장고 청소할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양파 3개 700g은 1.5cm 두께로 썰어야 먹기도 좋고 금방 절여지고 식감도 아삭하다. 양파는 내일 용기에 뭉쳐있는 것을 잘 풀어서 넣고, 요렇게 풀어서 넣어야 숙성 시간도 짧아져 오래 기다리지 않아 좋았다. 양파만 넣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칼칼한 청양고추 4개는 0.5cm 두께로 썰어 넣고, 예쁜 색감으로 식욕을 자극하는 홍고추 2개도 같은 두께로 썰어 담았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 간장물은 진간장, 양조간장 모두 가능하고, 진간장 2 종이컵, 상큼하게 식초 1 종이컵, 설탕은 3분의 1 종이컵. 오늘의 꿀팁, 사이다 종이컵 3개는 칠성 사이다, 제로 사이다 모두 가능하고, 레몬향과 간장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줬다. 감칠맛을 더해주는 다시마 손바닥 크기 한 장 넣고 중약불로 끓여서 잘 저어주고,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을 꺼졌다.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부어줘야 숙성 시간이 짧아지고 식감은 더 아삭했다. 다시마를 같이 넣는 것을 깜빡하고 다시마를 버렸다. 양파와 같이 넣고 한두 시간 지난 후 버리면 좋을 것 같다. 식으면 뚜껑 덮고 하루 숙성 후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바로 먹어도 좋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 한 입 먹으면 그대로 먹어도 짜지 않는 새콤달콤 간장물과 고추와 양파의 아삭한 식감, 밥과 고기와 같이 먹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